HDC 현대산업개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를 시작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실권역에서 새 아파트 참 오랜만이죠?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기존 잠실 제5주구에 속한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최고 높이 35층, 총 697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지 맞은편에는 올림픽공원이 있고 한강공원과 성내천 산책길이 단지 가까이에 있어 그런지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정말 조용하고 쾌적하네요. 요즘 초품화란 말 아시죠?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초중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등하교 안전사고 걱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실 롯데타워, 백화점, 마트 등 문화생활 인프라가 근거리에 있어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태연못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려 대지 공간의 40%가 녹지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단지 안에만 있어도 무척 상쾌하고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실 게 주차장입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와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영상 자동 녹화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제 단지 내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평형은 100m 제곱 타입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중문이 있고 양옆에 커다란 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널찍한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어요. 반대쪽은 현관 팬트리인데요. 여기 유모차나 골프가방 등 보관하시면 굉장히 널찍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니 왼편에 또 문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왼편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공간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넓고 굉장히 햇빛도 잘 듭니다. 109제곱미터 타입은 꼬베이 판상형의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창밖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풍경이 아주 좋은데요. 곱게 든 단풍이 올림픽공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아파트답게 철제 난간을 없애서 장애물 없이 굉장히 시원하게 바깥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팬트리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2세대는 수납 확장 세대로 팬트리가 이렇게 두 개 놓여져 있습니다. 남는 물품들 정리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여기 싱크대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창문이 있는데 한강뷰 창문입니다. 이런 부면은 저도 설거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보면은 세탁기랑 여러 가지 물품도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깔끔한 느낌의 안방입니다. 발코니 굉장히 널찍하게 보기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와, 정말 알파룸만큼이나 넓습니다. 왼편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부욕실이 있고 여기는 여분 수납장도 있네요. 이제 나머지 방들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첫 번째 방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왼쪽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붙박이장이 두 개나 있으니까 수납하는데 크게 모자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방입니다. 개방형 발코니가 있어서 방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이 이중이라서 방음이나 단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앞에 예쁜 수납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기대와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HDC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요. 월패드 시스템으로 전명이나 가스, 난방을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방마다 지금 온도가 나와 있고요. 가스를 누르면 가스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선 에너지 미터로 실시간 사용량을 체크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스마트 스위치로 일괄 소등이나 엘리베이터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교육, 교통, 쇼핑, 녹지까지 장점이 참 많지만 시야가 탁 트이는 높은 조망권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며 앞으로 더 다양한 이벤트와 좋은 집으로 HDC 구독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